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트 아일랜드의 만탱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이고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어제랑 오늘은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뭐 미세먼지인 건지 아니면 비가 오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고요. 사실 저번에 플럼 가디건 완성하고 사실 완성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뜬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걸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중간에 한번 촬영해 보려고 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완성한 건 없는데 그 망한 뜨개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 3시쯤 됐는데 저는 낮술을 합니다. 이렇게 낮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 뜨고 있던 거 완성은 못했는데 조금 진도가 나간 게 있어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그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뜨고 있던 게 두 작품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뜨고 있던 게 하나는 요크 스웨터 이제 요거 뜨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뜨고 있던 게 그 꽈배기 스웨터 요거 뜨고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 뜨는 방법이 에클로그 스웨터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까지 완성했냐면 이렇게 팔하고 몸통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단도 따로 떠줬고 이제 여기 팔 부분 이렇게 팔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둥글게 여기가 앞판이고요. 여기가 뒷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를 주워가지고 이제 이 요크에 들어간 무늬를 이제 떠주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팔 옆선이랑 여기 몸통 옆선 꿰매는데 그날따라 이 꿰매는 거에 너무 심취한 거예요. 이제 그날 꿰매는데 그래서 그 원래 여기 이제 레글룸 부분 지금 어두워서 실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레글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줄임을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몸통에서 두 코, 팔 쪽에서 두 코 쉬어놓은 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꼬매고 나면 여기 꼬매고 나면 여기 코들이 다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코 그대로 이제 주울 때 그대로 주워가지고 여기서 줄임이 들어가는 도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보고 그냥 쫙 다 꼬매버렸어요. 특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매버렸어요. 참 왜 그랬는지 도안을 한번 다시 천천히 보고 꿰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 지금 여기 코드를 다 꿰매버린 상태여서 그거를 다 꿰매고 도안을 다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다시 풀어볼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꿰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겨드랑이 부분 키치노 스티치로 해서 연결해 줬거든요. 심코를. 근데 제가 봤을 땐 에클로그 스웨터는 심코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여기 팔 부분이랑 옆선 부분이 꼬맨 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키치노를 해도 별로 그닥 예쁘지 않은데 왜 심코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코막음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메리아스 입기를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과 단을 연결하는 거로 돗바늘 마무리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지금 완성을 못했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꽈배기 스웨터는 제가 그때 이제 뒷판을 거의 다 떴었고
이제 앞판을 떠야 된다고 했었는데 뒷판도 그때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진동 부분 이제 뜨고 있던 거 이제 요좀 있으면 어깨 경사 들어가야 되고 뒷목 파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이제 또 지겨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팔을 시작했어요. 팔도 여기 밑단을 제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튜블라 캐스톤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여기 소매 부분이 되게 헐렁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튜블라까지 하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코 잡기 잘했어요. 여기 보면 벌써 손목이 되게 커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벌써 엄청 크죠? 근데 어차피 저는 소매 헐렁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뜬지 되게 오랜만에 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버블이 또 생각만큼 모양이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손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만드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문어발이 생기면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이상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디테일에 혼자 집착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한 뜨게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사실 이거를 풀까 하다가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이제 찡찡거리느라고 먼저 올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실 다로마 겐모 사고 부캐 스웨터 뜨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바로 떴죠. 도안을 사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부캐 스웨터가 이제 코늘림 당연히 탑다운 방식이니까 여기 코늘림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점을숄로 방식이 아니고 레벤턴 방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코 늘림 한게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이실 자체가. 왜냐면 이 실이 보면 이렇게 실이 뭔가 꼬임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그 누티덴 같은 실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누티덴 실은 써보지 않았는데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아니면 플루토로피 이런 실처럼 그냥 양털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 초점. 양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주 얇은 실이 그냥 이렇게 겉을 꼬불꼬불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라면 면발처럼 되는 실인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얇아지고, 이렇게 하면 꼬불꼬불 하면서 약간 통통해지고, 뭐 그런 실인데, 이런 실로 이제 늘림은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그래서 스팀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스팀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도안의 목이 이제 더블 니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튜블라 캐스톤 할때왜 안뜨기 걸러뜨고 겉뜨기 뜨고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 겉뜨기 걸러뜨고 안뜨기를 뜨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단하고 저는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이 목단이 이렇게 두 겹이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따르게 한 건데 두 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따로 겹단으로 꿰매주거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두 겹이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목이 엄청 이게 50코밖에 안 되거든요. 목이 처음에 그 이제 뭐 물론 100코로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엄청 조그만 거예요. 한 요만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넣어봤거든요. 근데 뭐 들어가기는 겨우겨우 들어가는데 코가 여기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고 그냥
그냥 튜뷸러 캐스톤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목이 문제가 아니고 늘린 부분이 너무 티가 많이 나서 그거를 눈 두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른 배색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1 컬러죠. 요거랑 이 바탕색이랑 색깔 대비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사실 요크 부분에만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온몸 전체에 들어가거든요. 그 팔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너무 옷이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얘는 풀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색상 취향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 배색으로 트윙클 스웨터 같은 건 뜨면 너무 예쁘겠죠. 하지만 트윙클 스웨터를 이미 한번 떠가지고 그 무매 지옥을 겪고 싶진 않은데 트로픈 스웨터 같은 거 떠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색 조금 들어가니까. 그래서 혼자 근데 그것도 여기 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그것도 탑다운 방식으로 떠내려오는 요크라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는 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프로젝트 보니까 브루클린 트위드 쉘터시라고 그리고 브루스카 그게 브루스카라는 실이 있더라고요. 그두 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는 또원 사이즈라 실을 또잘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또 커져서 그래서 한 4.5mm 정도? 4mm 정도로 뜰수 있는 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쉘터 실을 살려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제가 원하는 색은 없더라고요. 직구를 하자니 또 미국이니까 200달러까지잖아요. 그럼 또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실까지 담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거는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이 지금 이미 요거 두 벌째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썼는데 뭐 아깝지만 뭐 이거를 풀면 얘는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실을 풀면 실이 특이해서 그리고 뭐 귀찮아요. 이제 뭐 이걸 다시 감아서 또 써요. 그냥 이 통째로 버릴까요? 아니야. 그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아 그건 작은 편물이었지. 펠팅을 일부러 해서 티코스터처럼 쓰라고 하셨는데 에이 몰라 몰라 귀찮아 귀찮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귀찮아, 귀찮아 이랬잖아요. 저 예전에 그 저의 뜨개 친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타로 카드 뭐 이런 사주 뭐 이런 거를 아는 언니랑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언니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저도 얼떨결에 했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일을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친한 언니랑 뭐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게 몇년 전이지?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랑 아 이사하기 전이니까 한 3, 4년 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막 한동안 그때 그 언니가 그 MFP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극강 최 극강의 그 인싸예요. 막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래 나오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막, 아, 유튜브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취미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특이한 게그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크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블루보틀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날 꼭 가가지고 6시간 기다려서 혼자 가서 6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아까우니까 6시간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 굳이 앉아서 그 커피를 두잔 시켜서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 딱 맞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타로 카드를 봤는데 그 타로 사장님이 그 봐주시는 분이 그 언니한테는 직장이나 잘 다니라면서 아니 커피숍에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던 것처럼 우리가 막 장난으로 했던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와 이제 소름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타로를 뽑을 차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로를 뽑는데 원래 왼손으로 세장 오른손으로 세장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세 장씩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에서 세 장, 이쪽 끝에서 세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놓으니까 그 타로 봐주시는 분이 그렇게 뽑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뽑으면서 아 귀찮아 이러면서 뽑았거든요. 그 심지어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내돈 주고 봐달라고 해놓고서는 그거 뽑으면서 더 귀찮다 했어요. 근데 더 그건 카드에 귀찮음의 카드가 나왔어요. 아 진짜 웃겨. 그래서 그 귀찮음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제 궁금한 거를 먼저 질문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뭐 제가 뭐 인생에 크게 굴곡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험심과 막 야망이 있어서 뭔가를 도전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본 게 이제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사 온 집이 뭐 제가 막 특별히 막 아, 여기를 이사를 와야겠다 해서 이사를 온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에 이사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 가야 하냐, 이사를 가도 괜찮냐, 그걸 물어봤었고,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가 한 4년? 뭐 하여튼 그쯤 지났었던 것 같아요. 3, 4년? 지났었는데, 그때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애를 낳아도 되냐, 뭐 이런 걸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이사는 뭐안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꼭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제가, 꼭 가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꼭안 가려고 하면 좀 귀찮아지는 일이 많죠?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애는 뭐 낳으면 좋은데 그 귀찮아서 안 낳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사실 남편이랑 그 같이 안 산다는 조건으로 그때 결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살면 되게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되게 반가우니까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게 그런 거였는데 또 같이 살면 귀찮은 일이 되게 많잖아요. 서로 그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또 누가 들으면 또 뭐 그런데 왜 결혼했냐면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지금도 뭐 크게 변함은 없지만 그 생각에 어쨌든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약간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지금 갑자기 귀찮아 이 얘기를 제가 해놓고 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전에 인스타그램에는 올렸는데 프로젝트 백 만든다고 이제 막 이렇게 재단을 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단을 해놓고 한참을 이제 안 꿰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요거 재단을 한 거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안감은 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디팡팡 캐페스타라고 고양이 용품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 페어가 있거든요. 1년에 4번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 해가지고 제가 못 갔고 작년에 갔을 때 저는 원단을 사왔어요. 물론 고양이 용품도 뭐 찐떡 사긴 했지만 그때 그 고양이 삼촌이라고 이렇게 이건 강아지인데 고양이 모양이 새겨진 원단을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꿰매려고 뒤집어놓은 거 이렇게 고양이랑 뭐 강아지 동물 친구들 있는 원단을 주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양 이름이 고양이 삼촌이에요. 이게 고양이 삼촌 원단인데 제가 그때 거기서 원단을 좀 사고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여기는 서비스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워밍업용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 이제 원래는 큰 원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원단에 얘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워밍업을 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퀼트 파우치나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플리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단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아플리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인터넷 그 유튜브로 대충 보고 아플리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 친구들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고 이 빨간색은 안감은 이렇게 꽃무늬 꽃무늬 하려고.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동대문 지하 상가에 그 원단 파는 가게에서 이제 샀거든요. 근데 가면 이 체크 무늬 또 종류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런 뭐 꽃무늬 원단 뭐 여러 가지 무늬의 원단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서서 저는 사실 소매잖아요. 이렇게 뭐 사봐야 뭐 2마 정도 1마 2마 정도 사는데 거기 이제 롤로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를 원단을 골라서 사장님한테 뭐저 저거 1마 주세요. 뭐 저거 1마 주세요. 막 이러면 사장님이 그 롤을 다 이렇게 한 마씩 제가 주고 다 잘라주신단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감이랑 겉감 따로 고르면 아, 이색이랑 이색이랑 맞는지 막 대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몇 번은 그럼 인터넷으로 살까 했는데 인터넷은 또더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맨날 이제 지나가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요새는 그렇게 롤 말고 그 롤을 잘라서 옆에다가 한두 마씩 해가지고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거는 빼가지고 볼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함부로 빼기도 그런 게 중간에 있는 걸 빼려면 위에 거를 다 내려놓고 빼거나 아니면 그것만 살짝 어떻게 잘 깨끗하게 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사기는 사는데 중요한 건 사장님은 저를 눈치를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저보고 뭐 뭐라고 하거나 뭐왜 이렇게 많이 고르냐 뭐 그걸 왜 빼냐 뭐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혼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단들도 사실 그 색깔 톤이 조금 안 맞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그냥 대충 맞으면 그냥 거기 두 마씩 묶어진 것 중에 그냥 사와요. 사실 한 마씩만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마는 제가 이렇게 재단 뭐큰걸 만드는 게 아니라서 재단을 하기도 힘들고 힘든데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 그냥 사와요.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어, 저.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할걸 재단을 해놨는데 이제 이것만 어젯밤에 이제 다 지금 꾸기꾸기 타죠. 그게 이제 이걸 바로 다 꿰매가지고 얘는 안감, 얘가 이제 건감. 그리고 끈도 얘로 이 끈으로 다 두를까 하다가 집에 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끈이 고정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끈이 되게 통통해요. 잘 되네. 근데 만약에 잘 되네. 그래서 그 길이가 살짝 모자라서 여기 끝에다가 이제 요거 했는데 고정 잘 되네. 일단 얘가 끈이 통통하고 미끌미끌거려서 고정이 잘안될줄 알고 조금 섞어봤는데 에이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 구슬 달고 그냥 원래 여기 끝에도 원단 달아서 꿰매줄까 했는데 아 너무 또 귀찮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기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여기 끈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다 재단을 했어요. 근데
저방방 바보가 잘못 생각해. 이렇게 반 접으면,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시접까지 있잖아요. 여기 꼬매면 요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끈이 너무 조그마니까 혼자 센치를 잘못 계산해서 재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다 버려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 다시 다 재단을 해가지고 얘만 꼬맸어요. 그래서 꼬매가지고 어제 다잘 꼬매졌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희 집 고양이 두 마리가 다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서, 근데 저뭐 하나 또그 특히 제가 여기다 책을 펴놓으면 책 위에 올라가고 올라가서 보안 보이게 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거 끈을 집어넣다가 이제 막 이렇게 땡기고 있었어요. 얘를 막 이렇게 구슬을 넣으려고. 근데 얘네들이 두꺼우니까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안간힘을 막 캐다 이렇게 팍 했어요 한번. 진짜 무슨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팅 했거든요, 저 혼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고양이 두 마리가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시초는 첫 1호 고양이 백호인데, 백호가 소리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놀래서, 아니야, 자기 놀란 것도 아니야, 왜 그랬는지, 하여튼 어쨌든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걔가 1살이 되기 전이니까 한 9개월, 8개월쯤 됐을 때, 뭐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 원래도 귀 소리에 되게 예민한데 그 이후로 진짜 더잘 놀래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막 펄쩍 뛰니까 그 옆에 같이 있던 2호 고양이 태용이도 같이 막 펄쩍 뛰어가지고 위에 커피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조금 있기도 했고 뜨겁지 않아가지고 애들은 이미 다 튀어나간 상태여서 괜찮았는데, 이게 바로 커피 여기에 다 튀고 뭐 여기 있는 책에 막다 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노트가 있었거든요, 방한 노트. 그왜 뜨개 할때 무늬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러는, 저는 아날로그예요. 패드에다가 안 그리고 막 손으로 거기에다가 색칠하고 막 하여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방한 노트가 있었는데, 그거 거의 새 거였는데 그거 다 젖어서 버리고, 다행히 그 여기에 책이 이렇게 줄을 있거든요, 제 앞에. 근데 그 책은 없고 그 화일 있는 데만 물이 튀어서, 커피가 튀어서 다행이에요. 와 진짜. 그래서 이거를 바로 가서 빨았어요 어제. 커피 물이 들면 안 예쁘니까. 뭐 사실 이런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거면 물 들면 아예 염색을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염색하면 안 예쁜 색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제가 예쁘게 데려가지고 이거를 다 꼬매가지고 예뻤는데 지금 꼭짝꼭짝 해줰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꼬깃꼬깃한 것도 좋아해요. 여기는 원단이 너무 겹쳐져가지고 아직 제가 그렇게 바느질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야매 바느질이어서. 이거 끈. 아, 진짜 그냥 이걸로 다할걸 그랬나요? 통통한 끈으로. 뭐 아직 저에겐 두 개가 더 남았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아,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같이 나눠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려면, 도대체 이거 세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한달 걸린 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요. 나눠드리고 싶은데, 나눠드리려면 한 번에 다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러려면 이거를 다 언제 만들어서 나눠드리냐고. 네, 참. 아, 그리고 제가, 뜨려고 지금 어제 실을 주문했거든요. 사실, 보리능차님이 그 실을 산 거를 알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초보 니터를 위한 스탠다드 남성 니트, 요책 그때 이거 2천 얼마인가 3천 원인가 하여튼 주고 샀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보구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뜨는 기법이나 무늬나 뭐 패턴 이런 게그 보구
자격증 안에서 보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뜨려고 이책 안에서 여러 가지 같이 뜨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뜨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3일이 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3일이 쓸만한 거 찾다가 브루클렌인가? 하여튼 그 누가바니치에 파는 그 프랑스 실이 3일이고 그리고 소프트 도네갈 실 그거 니트하임에 팔던 도네갈 실인데 그거 도네갈 실 중에 그냥 소프트 말고 3mm로 뜨는 도네갈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파랑 덕후니까 당연히 네이비색으로 뜰 건데 그걸로 뜰까 하다가 그냥 보리냉차님이 부쿨르렌 부르쿨 부 하여튼 그실 죄송해요. 너무 바보 같아요. 네, 그실 사신 게 기억이 나서 여쭤봤더니 그 실이 엄청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냉차님은 혹시 그거 세탁해 보셨냐고 했더니 세탁을 했는데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꽈배기 무늬가 기똥차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세탁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남자 옷이라서 일본은 남자분들도 하긴 일본 도안이 전체적으로 옷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 옷인데도 폭이 되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줌이 105cm, 라지가 109cm 뭐 이렇게 돼서 105cm 정도면 제가 넉넉하게 입었을 때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105cm 미디움으로 뜨면 될것 같아요. 우선 실이 오면 스와치를 내보고 그래서 길이만 좀 짧게 뜰 거거든요. 저는 이거 조끼 제가 또 TMI 한 십몇 년 만에 원피스를 사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피스에 입을 조끼를 하나 원래 있는 걸로 입어보니까 다 기장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은 거 크롭 기장으로 원피스에 입을 거를 뜰 거라 요게 기장이 좀 기니까 한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단추를 한세 개만 달게. 단추 위치야 조절하면 되고 그래서 한요 정도. 혼자 요 정도래.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바텀업이어서 대략 무늬랑 길이를 조절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면에도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뒷면에도 꽈배기가 똑같이 앞면이랑 들어가요. 뜨다가 또 귀찮아지면 뒷면에 꽈배기를 안 넣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게이지가 달라지잖아요. 오 마이 갓. 그럼 또 게이지 낸거 싫으니까. 요것도 그 이렇게 이 냉, 요 넥이 예뻐가지고 한번 떠볼까 했는데 요 꽈배기 무늬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변형해서 뜨면 될것 같아요. 꽈배기 무늬는 뭐 하여튼 여기에 은근히 그 쓸모 있는 요런 것도 이쁘지 않 조끼 예쁜 것 같아요. 요 무늬는 보그 입문에 처음에 나오는 그 안뜨기하고 겉뜨기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있는 제자리 무늬 그대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대로 제자리 무늬를 이용해서 만든 조끼 같은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길이만 줄여가지고 뜨면 되니까. 그래서 뭐이채 엄청 싸게 주고 샀는데 아직 떠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뿌듯합니다. 사실 제가 뜨게 하면서 이것저것 수다 떨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꽈배기 해야 하고 요크 주워야 하고 막 이래서 뜨면서 말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더 떠보고, 할 말이 생기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이에요. 제가 저번에 촬영을 하고, 좀더 떠서, 올게요 이랬는데, 뜨긴 떴는데, 진짜 초큼 떴어요. 초큼. 원래 뜨던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고요. 원래 뜨고 있던 건, 아란서에터 그것만 이제 팔 뜨고 있던 거 조금 자랐어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방금 밖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와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어제는 또 되게 더웠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제가 사실 한여름에도 반바지 잘안 입거든요. 근데 이제 입는 반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대충 동네에서 입는 그 반바지 티셔츠 막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와 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뜨고 있던 거 이제 아란 스웨터 그팔 떴는데 이제 조금만 더 위에 더 뜨면 돼요. 얘는 여기 팔 부분은 따로 어깨 선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 이렇게 접어가지고 팔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뜨면 이제 길이를 조금 보고 어차피 얘는 이렇게 진동 부분이 짧아서 길이 보고 맞춰보기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고 있던 거 아란 스웨터고, 근데 왜 이렇게 급 꾀죄죄해 보이지, 시리? 아, 지금 형광등 불빛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원래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자란 거는 요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브루클린 아 진짜 이렇게 아직도 브루클린 뭐 하여튼 그거 실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사진만 찍고 얼른 떠야 돼가지고 이렇게 세탁에 온거다 감았어요. 색깔 진짜 예쁘죠? 그 이게 검은색에 가까운 완전 진한 네이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왜 그거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태극기 잘못 왜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태극기 그 느낌 나는 전혀 태극기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파랑색이 나오는데 정말 예쁜 그딱 중간이에요. 그 네이비와 예쁜 파랑이 섞인 진짜 이그이 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외에 누가바니츠 가면 그벽 쪽에 이 실들이 쫙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누가바님이 진열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엄청 색이 예뻤거든요. 근데 이 실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왜 실을 빨리 감았냐면 이거 뜨느라고 여러분 보이실까요? 꽈배기가 진짜 잘 나와요. 실이 엄청 뻣뻣해서 그런가 탄성이 거의 완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실이 꽈배기 모양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프리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 도안, 이 책에 있는 도안 중에서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건데 제가 이 책이 되게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제 떠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도안을 이제 뜨려고 보니까 도안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아란 스웨터는 빈 칸,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는 칸이 안뜨기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자, 세로로 표시된 게 겉뜨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안내 표시를 이렇게 도안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구석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써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뜨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도안대로 떠지지 않아요. 제가 도안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겉뜨기랑 안뜨기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바꿔가지고 뜨셔야 맞는 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바꿔서 뜨고 있으니까 모양이 나오기는 했어요. 혹시 또 제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아닐까 봐 소심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도안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안도 다 잘못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보통 아랍 무늬가 있으면 이제 그 도안 도식화 도안은 이제 밑에 코랑 이렇게 단을 표시해 놓은 다음에 몇 코, 몇 단이 한 무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도안에서는 표시를 안해 놔가지고 그 길이 조절이나 사이즈 조절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좀 표시해 주지. 참.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저렴하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뭐 그거를 안 적어 놓는다고 해서 뭐 아예 이 도안을 뜨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적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뜬건 없는데 카메라를 킨 이유가 할 말이 있어서예요. 어제 제가 뜨개 친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뜨개 친구님들이 저번에 뵀을 때 제가 이제 이걸 쓰는 거 보고 그게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해서 크로마에서 나온 건데 마그넷 마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철판이고 얘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왜 도안 도식화 도안 같은 거나 도안 볼때 우선 이렇게 종이를 놓고 종이 밑에다가 얘를 놓고 이렇게 하면 얘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뜨는지 표시하는 마커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요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PDF 파일로 도안을 사가지고 그거를 패드로 보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도서를 사거나 하는 거는 얘가 없으면 저는 못 뜨겠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매지가이 하는 느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얘가 이미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하려고 진짜 막 라쿠텐도 하루 종일 뒤지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혹시 제가 검색을 잘못해서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진짜 1박 2일 넘게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신 분 보니까 벌써 떨어졌네. 하신 분 보니까 이렇게 철판이 팔아요. 이게 이제 칼라 철판이라고 여기 뒤는 이제 철판이고 여기는 이제 코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도 하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 있는데 저는 이건 민트색 산 거고요. 이제 그 뜨개 친구님들한테 이거 쓰실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 뜨개 친구님들이 사실은 제가 이걸 사기 전에 뜨개 친구님들이 이걸 보시고 제가 이제 구할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리냉차님은 이게 자석이잖아요. 이게 고무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 자석이 이제 동네 문방구에 있다 이래가지고 동네를 막 다니시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지만
되게 이런 큰 판으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르면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 이제 그 근데 이 철판이 있어야 사실 이 자석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우선은 이 고무 자석을 샀으니까 보리농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지고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못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 칼라 철판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라 철판이 이거는 A4 용지 사이즈거든요. 사실 조금 저는 더 작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사실은 그 원래 이거 큰 거를 사서 이제 사람들이 그왜 벽이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아니면 그왜 현관문 있죠? 그게 철이니까 아니다 현관문 말고 뭐 하여튼 그 현관문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위에 얘를 칠판처럼 쓰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로지 뜨개를 위해 이제 요거를 뜨개 친구님들한테 색깔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를 샀는데 사실 이게 왔는데 이제 그런 왔는데 여기가 그 완전 직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냥 완전 A4 용지 같이 생긴 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에 모서리가 엄청 위험한 거예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또 올리님이 그 패브릭 스티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갖고 와가지고 의를 또 붙이셔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해. 그리고 보링샤님이 이 고무 자석 이거 발견했을 때에도 이게 그냥 판이잖아요. 고무자석 판도 판이니까 이걸 또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자를 수 있는 뭐 그런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뜨개 친구님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이제 이거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나눠드리면서 여기 너무 뾰족해서 위험하다. 근데 그냥 가위로는 안 잘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안 쓰시는 가위 같은 거, 버릴 가위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보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철사 자르는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니까 손톱깎이처럼 잘리는 거예요. 왜그 비주공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오링 같은 거 자르고 막할때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자르니까 뭐 되게 어설프긴 한데 자르긴 잘려가지고 근데도 이제 잘린 부분이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지 않고 거칠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카톡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는 되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와, 진짜 다들 대단하다. 집에 안 쓰는 가위, 그리고 또 보리냉차님은 집에 무슨 일본에서 뭐다 자른다, 다목적 가위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다들 어떻게 동그랗게 다 저보다 다잘 자르신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또그 와중에 울리님은 그 패브릭 테이프 있죠. 그거를 막 잔뜩 그 사진에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하여튼, 해가지고. 내가, 아니, 그, 다들 뭐 하시는 문인들인지, 집에 그런 게다왜 있으면, 저는 이 그냥 철판을 사서 그냥 나눠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다 잘라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뜨개에 진심이신가? 도구에 이렇게 진심이신가?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철판 때문에 갑자기, 이제 아까 제가 이비인후과 가느라고 이제 나갔다가 오면서 이제 카톡이 막 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카메라 켰어요. 아, 이게 뜨개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그냥 되게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뜨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이 상황이. 아니, 저만 재밌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쁘게 이제 잘라서 그냥 되게 쓸수 있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리능자님이 이 고무 자석을 가지고 오시면 이거를 재단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 호주니터님도 만났거든요. 근데 호주니터님이 제가 만든 프로젝트 백을 보시더니 이게 초보자들이 잘 쓰지 않는 원단이다 이러시면서 왜 그러냐면 이런 체크무늬나 이제 이런 거는 잘안 쓴다고 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퀼트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체크무늬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체크무늬를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어디서 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맞춰야 되는데 저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거 되게 어려운 원단인데라고 하셨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나머지도 이거 얼른 꿰매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꿰매줘야 되는 그래도 얘도 많이 안 맞네. 그런데 호주니터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는 꼭 맞춰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 선물로 드릴 때좀더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은 티가 날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어제 이거 들고 나갔다 왔는데 이게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쁘다 해주셔가지고 신났어요. 그냥 좀 뭐라 해야 돼? 제가 좀 손이 빨라서 많이 많이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에이, 참 게을러요, 게을러.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웃겨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사실 뜬거 보여드릴 건 별로 없었는데. 아, 그리고 제가 누가바니치에서 받은 샘플 중에 실 되게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거요. 저 몰랐는데 BCM 비슈 실이 굵기가 그냥 램스울도 굵기가 세 가지더라고요. 원래 있던 많이 쓰던 그 핑거링 실이 있고 그다음에 르 그로스 램솔이라고 해서 되게 두꺼운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샘플 주신 거에 르 램솔이라고 이게 왔는데 굵기가 DK 정도? 굵기? 아닌가? DK보다 살짝 얇은가? 이제 아무튼 아니야. 왜냐면 여기 컴브리아가 사실 조금 핑거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좀 많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DK 정도 될 건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주신 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사서 또 뜨고 뜰 도안은 모르겠는데. 아, 참. 이렇게 마커도 주셨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아, 누가님 실제로 뵀을 때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또 뜨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실을 감았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 감은 거 이건데요. 예전에 제가 데일라이트 샀던 거, 요거 민트 색깔 8시 26분인가? 그거 다섯 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감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 실을 막 보다가 도안을 또막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거기에 발란 가디건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에 버블이 막 들어간 가디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플럼 가디건 떴는데 생각보다 가디건이 잘 입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겉 외투로 니트를 잘 입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막상 가디건이 있으니까 요런 이렇게 중간 계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계절에 잘 입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발란 스웨터 가디건 뜨려고
제가 있는 거 다섯 알에 얼른 급하게 감아봤어요. 왜냐면 그 가디건 게이지가 이거 메리아스 게이지랑 완전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뜬 메리아스 게이지랑. 그래서 원래는 브루클린 트위드 쉘터 실이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색도 못 정하겠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저 실이 생각났는데 딱그 가디건을 뜨면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거 다섯 타래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 스웨터 딱 다섯 타래 들긴 했는데 그 스웨터는 그 가디건은 버블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뭐 아마 한 타래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떠보고 다음에 영상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또 지금 제가 또할 말도 있어서 카메라를 켜긴 했지만 어제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갔거든요, 지방에.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근데 오늘 일찍 올줄 알았는데 오늘 또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아 저는 혼자 있는 게왜 이렇게 좋죠? 아 정말 큰일이다. 다들 그러시죠?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기는 하는데 또 혼자 있는 게또더 좋기도 하고 아 무슨 이상한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뜨개 속도는 느려지는데 그래도 또 예쁜 실 보면 사고 싶고 예쁜 도안 보면 또 뜨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은 아직 있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뭐 조금 있으면 금방 벌써 여러분 5월이에요. 하, 세상에. 그러면 한 5, 6, 7, 8. 5월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으니까 5, 6월은 7, 8월 뭐 지나면 여러분, 그러면 또 8월까지 되면 1년 중에 4개월밖에 안 남네요. 큰일이다. 저 나이 먹는 건 좋아하는데. 갑분 고백. 저 나이 먹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는 거, 인생의 그 추억이 많이 쌓이는 건 되게 좋은데, 몸이 늙는 거 빼고요. 좋은데 이제 그 체력이랑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거 빼고는 여러 가지 기억이 쌓이는 건 너무 좋은 것 혼자 또 이제 핸드폰 켜놓고 또 주절주절. 근데 또 가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세 마리 있잖아요. 그 동물 친구들. 근데 1호 고양이 빼고 나머지 두 마리 고양이는 나이를 모르거든요. 제가 그냥 보호소에서 와가지고 그냥 나이가 많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만 알지 막몇 살인지 모르는데 1호 고양이는 이제 정확한 나이를 아니까 그 1호 고양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저 느껴져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 친구들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혼자 왜 이러고. 하여튼 여러분 그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요. 제가 다음번 시간까지 아, 맞다. 아,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또 보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숙제해야 돼요.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네요. 바느질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여러분, 그냥 저의 여태까지 뻘소리였어요. 다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이제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계속 좋지 않을까요? 즐거운 하루, 즐거운 일주일, 즐거운 한 달,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 아줌마의 수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빠요.